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린아이들의 구강 케어를 위한 제품입니다. 아마 집에서 어린이 혹은 영유아를 데리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건강 중에 하나가 구강 건강에 대한 부분이실 텐데 칫솔과 치약이 같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칫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잡고 쓸 수 있는 시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가 실제로 나기 시작하는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영유아부터 사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가 실제로 이가 나기 전까지는 엄마들이 대부분 거즈나 이런 것들로 물로 이렇게 안쪽을 세척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고 모유나 이런 것들을 수유를 하다가 실제로 이유식을 먹는 시기와 이가 나는 시기가 보통 겹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제품을 사용한 양치, 구강 케어를 시작을 해주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제품 중에 보면 무불소 타입이 있고 저불소 타입이 있으신데 애터미 키즈 내추럴 치약 같은 경우에는 무불소 타입의 치약이고 이제 아이들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글링 이렇게 세정을 해서 뱉어내는 행동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약을 섭취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산이 아니라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으로 개발이 진행이 됐고요. 왜냐하면 유기농 치약을 현재 국내에서는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프랑스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가장 까다롭다고 이야기되는 코스모스 유기농 인증을 획득을 한 제품이고요. 에코소프트 인증 역시 같이 획득을 해서 두 가지의 유기농 인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인증 원료 자체가 지금 가장 많이 함유된 원료 순으로 모든 원료들에 대해서 유기농 인증을 진행을 했고 유기농 원료 외에도 천연 유래 성분 자체가 99.58%로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서툰 양치질로 혹은 서툰 가글링으로 사용을 해도 충분히 인체에 무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 개발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이들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맛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가장 선호도가 높은 라즈베리 타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천연 라즈베리 향을 사용을 했고 알러지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러지 프리 타입으로 개발이 돼서 천연 알러지 프리 타입 향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천연 알러지 프리 타입 향 같은 경우에 사실 향에 대한 저희 선택폭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 보니까 라즈베리 타입의 한 타입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실제로 사전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기존에 쓰던 치약들 대비 아이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이들 양치시키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양치하는 시간이 훨씬 더 즐거운 경험으로 조금 될 수 있는 혹은 너무 맛있어서 양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용자 테스트 기간에 현상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기농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분에서 자일리톨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먹는 용도의 이상한 규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섭취 식품 기준에 들어가는 형태의 그레이드를 전부 다 사용을 했고요. 알로에베라 파우더 이런 것들도 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식물성 글리세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 역시 코스모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킬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개발된 성분이고 그리고 삼켜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무불소 타입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6개월부터 앞니가 나기 시작하는 6개월부터 제품을 사용을 해서 양치 케어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가글링을 할 수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고 물을 사용해서 거즈나 이런 것들로 부모님께서 2차적으로 닦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량은 사실 아이들 별로 편차가 굉장히 있는 편이어서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얼마나 사용해야 될까요?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한 5mm, 6mm 정도의 살짝 콩알만한 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양치가 가능한 아이들, 스스로 손으로 잡고 양치질이 가능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무불소 타입 치약에 대한 이제 공지가 나갔다 보니까 저불소 타입에 대한 또 요청이 있으셔서 저불소 타입의 치약 역시 지금 개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원료를 다 유기농 인증을 사용을 하고 유기농 원료들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제품이 안전한가를 이중으로 테스트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의 테스트를 전부 다 완료를 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인디애나 대학교의 구강이상 연구소
그리고 IDA 테스트 그룹이나 이런 데서 패치 테스트, 무슨 테스트, 안자극 테스트, 그리고 치아가 상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그 상황에서 다 합격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사실 치약을 고르실 때 유해하지 않은지 굉장히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시중에 나온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 제품들까지 다 서칭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 믿을 만한 제품이 없어서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썼던 엄마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약이라고 말을 하면 너무 과대광고 같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치약들 중에는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나만 믿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유기농 치약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없다 보니까 프랑스 현지에서 진행이 돼서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완제품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이 되는 과정에서 훨씬 더 까다롭게 검토가 되고 저희가 등록하는 데만 사실 유기농 아이 치약이다 보니까 통관 등록을 하는 데만 한 7개월 이상 소요가 됐던 제품이에요. 그만큼 오래 개발을 했고 또 정성 들여 개발한 제품이니까 한번 만나보시고 또 아이들하고 사용을 해보시면서 많은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칫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약하고는 조금 연령대가 달라요. 칫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이용을 엄마가 사용을 해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 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핑거 타입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어린 아이들용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혹시 기관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손으로 스스로 잡고 시작을 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스스로 아이들이 칫솔을 잡고 시작하는 시점에 맞춘 타입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사실 해주실 때는 저희 기존의 컴팩트 칫솔 있잖아요. 그게 헤드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유아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지장이 없어서 그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손에 힘이 없고 손앞에 힘이 없고 스스로 양치질을 할 때 그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칫솔질을 스스로 하기에 가장 적합한 타입으로 개발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중에서 이제 칫솔들을 고르실 때 이 칫솔 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머니들이 별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고민을 안 하시는데 칫솔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모 부분입니다. 모 부분. 모 부분이 왜냐하면 성인의 잇몸 대비 아이들의 잇몸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압을 조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실제로 칫솔 모와 칫솔 헤드가 얼마나 자극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아마 유치원에 이렇게 보내보시면은 아이들 칫솔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상하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칫솔질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압을 조정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잇몸이나 치아를 이렇게 문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잇몸이나 치아에 자극이 없게끔 굉장히 부드러운 모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의 개수 자체도 여기 단면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칫솔 모를 심잖아요. 부드러운 모를 굉장히 풍성하게 심어서 칫솔질이 자극이 없으면서 굉장히 쉽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마 아이들 칫솔 사시면서 여기 모의 개수나 이런 거 신경 써보신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모수가 많아서 조금 더 넓은 면적을 그리고 자극 없이 아주 부드럽게 세정을 할 수 있는 잇몸 자극을 굉장히 최소화한 형태로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홀 자체도 개수를 많이 한 게 아니라 홀 하나에 들어있는 칫솔모의 개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체 칫솔모로 봤을 때도 시중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고사양의 칫솔모가 많이 들어가 있는 타입보다 최소 20% 30%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간 칫솔모 형태로 개발이 됐고 헤드 자체도 고 연령대의 아이들 이제 스스로 양치질을 보통 시작하는 게 만 4세부터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만 4세 이상의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헤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보시면 기존의 애터미 제품이 가지고 있던 손잡이보다 훨씬 도톰하고 두께감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잡았을 때 엄지로 지지대를 하면서 손으로 그립을 잡았을 때 칫솔이 흔들리지 않고 꽉 손에 잡혀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즈라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예쁜 캐릭터도 같이 들어가 있고 사전에 이제 저희가 이 칫솔 헤드 부분에 대한 또 아이들 사용이다 보니까 아마 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드 결레도 부분도 굉장히 가혹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그 시험을 할 때 저희가
4뉴튼 기준으로 해서 뭐 몇만 번 정도면 사실 오케이가 돼요. 이 결례도에 대해서 오케이가 되는데 이거를 100만 회 이상 실험을 해서 실제로 제품이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부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나 이 칫솔모에 사용한 부분에서 유해물질, 프탈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적합성 확인이 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칫솔이니까 또 당연히 이 칫솔모 부분에서는 금분을 사용을 해서 항균, 칫솔모, 항균 기능을 할 수 있는 칫솔모로 제작이 되었고, 아이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스로 양치질을 하는 아이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조금 다양한 파스텔 톤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젤리 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랑말랑해 보이는 파스텔 컬러로 진행이 됐고, 아이들의 기호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칫솔 제품에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에 저희가 메디컬 디바이스 1등급으로 등록이 된 상품입니다. 그만큼 믿고 쓰실 수 있는 제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 뭐 교체 주기나 사용 주기에 대한 문의들이 아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칫솔모가 실제로 벌어져서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칫솔모가 제 형태를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칫솔모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 2~3개월에 한 번씩은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칫솔이 가지고 있는 실제 잇몸이나 치아를 케어할 수 있는 기능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니까 그 기준으로 교체 주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칫솔 사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 영상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칫솔 방법에 대해서 다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바른 칫솔질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급해드리는 바른 칫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칫솔질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가정의 자녀에게도 교육을 해주시고 실제로 성인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에서 사실 키즈 라인, 어린이 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치약 칫솔을 워낙 많이 판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진짜 많이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에서야 선보이게 되지만 사실 이 제품들을 저희가 거의 한 4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성인용도 정말 깐깐하게 보고 있긴 하지만 어린이용, 키즈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깐깐한 눈으로 보고 조금 더 좋은 제품이 없나 이제 따져보는 그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사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린이 칫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중에는 사실 어린이 칫솔 굉장히 비싸게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애터미니까 네, 성인용 칫솔과 동일한 개당 990원의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제조 원가는 사실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지만 990원의 가격에 어른과 동일하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역시 애터미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